오늘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오토데스크 마블스 디자이너 원오픈 에그를 포함해서 국내 해외의 많은 곳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최고의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헬리나 신님이시고요. 오늘은 아주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헬레나 신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캐릭터 아티스트 헬레나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제가 9년 만에 올해 7월 달 중순에 9년 만에? 9년 만에 게임 업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했는지 그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사이버 강의도 들었지, 영어 동호회를 한 1년 동안 매주 나갔거든요. 모델링 한 거 오브젝트를 갖고 지브러시에서 인풋을 하겠죠? 그 다음에 스컬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컬팅을 하다 보면요, 와이어 엣지가 흐트러져요. 반드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캐릭터 아티스트는요, 스컬팅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와이어 흐름을 무조건 깔끔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회사든 개인작이든 똑같아요. 와이어 흐름에 정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고품격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뭐냐고? 뭔지? 아, 네? 뭐 정규방송이야? 뭐야 원래 카메라야? 손맵부터 시작해서 뭐 캐주얼, 뭐 판타지, 실사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한 가지 스타일을 파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실력보다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성? 왜냐면은 여러분, 인성이란 게 여기서 뜻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는 성장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끈기, 그 다음에 성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그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의 장점을 늘 보려고 했어요. 그게 정말 아티스트가 은퇴할 때까지 가져야 할 정말 최고의 덕목이자 최고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용기, 쓴소리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그 용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시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